AI 패권 전쟁, 스타게이트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를 다른 차원으로 이동시켜 줄 수 있을까요? 글로벌 시가총액 1위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그 뒤를 든든히 지켜주고 있는 아군 오픈AI. 주말 사이 마이크로소프트가 1000억 달러를 투자해 오픈AI와 함께 슈퍼컴퓨터 5단계 프로젝트,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을 내놨습니다. 1000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135조 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현존하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 투입 비용의 100배 수준인데요.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결국 AI 인프라 구축 작업인데, 중요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로부터의 일부 독립을 시사했다는 겁니다. 기존의 네트워크 장비인 엔비디아의 인피니밴드가 아니라 이더넷을 사용하길 원한다고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인데요. 물론 데이터 센터에는 엄청난 양의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핵심 AI 반도체로는 엔비디아 GPU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2025년 차세대 칩 공개를 앞두고 있고, 오픈 AI는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만나면서 GPU에 들어갈 HBM 확보를 위해 애써온 만큼 이번 소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패권 전쟁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건 증명된 것 같은데요. 번외로 일론 머스크 CEO를 닮은 듯한 AI 챗봇 그록이 보다 향상된 기능의 그록 1.5로 초기 테스터에게 제공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각 기업들의 AI 행보를 지켜보시는 것도 앞으로 시장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금요일 미국 시장은 휴장이었지만 중요한 지표 발표와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연준 최선호 지표 PCE 물가지수였는데요.